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먹을 갈고 붓을 듭니다. 한 획 한 획 조심스레 붓글씨를 쓰며 자음과 모음을 익힙니다. 한편에선 삼행시 짓기가 한창입니다. 시제는 한글날. 5분 만에 만들어낸 작품인데 한국 학생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한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됐나. 글자를 읽으면서 날마다 웃음 짓는다. 한글을 만드신 왕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한글 퀴즈왕 대회에선 맞춤법을 틀려 탈락자들이 속출합니다. 떡볶이 썼어요. 네, 틀렸어요. 쓰기는 조금만 어려워요. 한글 뽐내기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200여 명은 평소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한국어의 모여는 모여에서 한국 세종대왕의 지혜를 모을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글자예요. 한글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 또 한글의 멋스러움,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굉장히 배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에게 한글은 과학적이고 아름다움, 배울수록 빠져드는 글자입니다. 감사합니다.